저희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뉴저지 리틀 페리고요. 저희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우드버리 아울렛까지 갈 건데 자율주행으로 가죠? 네. 30, 한 5분 정도를 한번 달려볼 겁니다. 그 느낌 전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어떻게 가요? 좌회전? 내비게이션 있잖아. 내비게이션 여기로 가란 말 안 했어. 여기 있잖아. 얘야. 이렇게 보라고 좀. 나 내비게이션이랑 싸우는 거 알지? 그치. 뉴욕을 한번 무단횡단을 해야지. 여기는 뉴저지 아니야. 뉴욕가 아니라 뉴저지. 옛날에 내 친구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외국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국 문화에 젖은 거야. 너 지금 어디야? 나 Jersey City 이러는데 와 진짜 꼴보기 싫더라. Jersey City. 나 Jersey City. Jersey. 아 저지 시티? 나 이랬잖아. 어머 너 아까부터 좌회전하려 했는데 우리 계속 지진하고 있는 거 같지? 내가 그러니까 맨날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거지. 무시하는 거야 얘를. 내비게이션이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러네. 어떡할 거야. 이 내비게이션을 두 개를 틀어도 나는 항상 이 모양이더라고. 여기는 해켄색이라는 도시고요. 여기가 어디냐? 벌겐 카운티의 벌겐 카운티 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겐 카운티의 수도 같은 곳이지. 여기는 해켄색이나 호보크는 어디야? 호보크는 완전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저 왼쪽에 보이시는 저기가 바로 벌겐 카운티 청사입니다. 그래서 카운티장 다 저기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해마다 지금 팬데믹이라 그런데 광복절날 8월 15일에 항상 이 벌겐 카운티 청사에서 행사를 해요. 카운티장이 나오셔서 여기 탁 빌려주시고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어느 미국은 여행사에서 오신 친구들.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그리고 어느 주를 가든 그곳의 주도 그 다음에 그 다운타운 거기는 항상 빈층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주로 이제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해켄색은 주로 흑인과 그 다음에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언니 졸린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반짝반짝해지. 카메라가 들이대면 이 직업정신이 확 살아나는 거지. 졸리다가 이제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또 멀쩡해지는 거지. 그래서 해켄색은 그런 곳이다. 나 호보크는 많이 가봤어. 호보크는 이제 호보크도 거기는 그 우선 페리도 있지. 거기나 페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호보크니 유명한 게 그 보통은 여기 그 트랜짓, 그러니까 뉴저지 열차들이 거기에 많이 다 모이죠. 시커커스가 제일 많이 모이고요. 시커커스하고 한 정거장 차이인데 호보크는 주로 이제 맨하튼 로우사이드로 가시는 분들이 호보크는 내려서 거기서 패스를 타고 맨하탄으로 가죠. 패스. 패스 타고 맨하탄을 가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그 맨하탄 23가 아니구나. 그치 23가하고 어디냐면 거기를 뭐라 그러지? 거기가 그게 트레이드 센터 그 무너진 자리에 그게 거기 전철 패스 여기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많이 내리죠. 근데 패스가 총 두 가지의 길이에요. 그렇게 23가 32가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호보큰에서 두 개를 잘 보고 타셔야 돼요. 패스는. 뉴저지는 왜 이렇게 언덕이 많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언덕이 많은 게 아니라 그 허드슨 강변이 제일 높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의 다 내려만 있는 거야. 그 중간에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허드슨 강변이 뉴저지에서는 제일 높고 그 이후로는 다 낮아. 그 형태가 그렇게 생겼어. 뉴저지는 좌회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차가 오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내 차였으면 했지. 성격들이 이게 이제 이 씨가 운전을 하면 성격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조신하고 참하고 이해하세요. 수줍고 그런 성격 그래 그렇구나.
정말 얼마나 수줍어 하든지. 너무 수줍어. 그럼 여기서 이제 오토로 가나요? 가는 거지. 어느는 있었어. 어느 누구나까지는 아니고. 어머, 드디어 잘 안 가? 드디어 자율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네요, 확실히. 이 시간 볼 때보다. 어머, 얘 봐. 이 똑똑한 거 어떡할 거야? 알아서 스탑을 하고. 왜? 떼도 돼요? 아니, 핸들은 손 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살짝. 그니까 이 씨가 앉은 자율주행차를 탄다는 게 이게 지금 가볍게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두머리 가는 길은 거기 엄청 달리는데 거기도 얘는 근데 어쨌든 그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갈 거 아니야? 아니요, 제한속도를 올려놓으면 얘도 잘 알아서 맞춰서 가나? 네. 테슬라 배터리가 필요해요. 아, 근데 뭐라 그럴까, 시선이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막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편하긴 편하다. 편해. 그리고 자유롭게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뭐 여기에서 절대 뭐 딴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막 밟았다 뗐다 막 이거 신경 쓰면 머리 아프거든. 아니, 그 손을 핸들을 대고 있으면 얘가 핸들을 꺾는 게 느낌이 나. 얘의 의지 같아, 본인의 의지 같아. 몰라. 얘의 의지겠지.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얘가 움직인다는 게 느껴져야지. 움직이네. 아, 그렇구나. 말 좀 해줘. 궁금하잖아. 이제 얘기해도 돼? 언니 다 얘기했어? 그런 거였어. 우리는 지금 가든 스테이트 몰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파라마스고요. 이 가든 스테이트 몰은 제가 알기로 뉴저지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서 하여간 제일 뉴저지에서인가? 제일 큰 몰이에요. 큰 몰인데 그래서 여기는 진짜 늘 반대편 보이시죠? 차가 엄청 밀려요. 엄청 밀리네. 그리고 우리는 세븐틴을 타고 이 세븐틴이 사실은 엄청 밀리는 도로지. 남북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파라무스를 지나고 있거든요. 아, 편하긴 편하다, 진짜. 다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니, 진짜 차가 너무 막힐 때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 며칠 아파. 정신을 너무 쏟다 보니까. 그렇지. 계속, 갔다 쓰다. 그 휴일증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그거 봐, 다리가 아프더라니까. 차 밀릴 때 운전하니까. 그치, 그치. 계속 받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여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그 나같이 길 잘 잃어버리는 애는 내비게이션 신경 좀 안 써도 되잖아. 아, 그러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 난 항상 잃어버려. 그치. 한 번도 안 잃어본 적이 없어. 멍 때리고 있다가.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열심히 찾아가. 아니, 그럼 길을 보면 되잖아. 보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지. 아. 네, 내비게이션. 나의 의지가 조금 더 앞서는구나. 이 내비게이션과 나의. 누구의 말이 맞을 것이냐에서 내가 조금 앞서는 거지. 그치. 아, 이리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헤매고. 어우, 잘 간다. 똑똑하게. 그러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앞차와의 그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굉장히 안전적으로 가네. 그래. 운전하기 귀찮을 때 딱이겠다. 그럴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있잖아. 잘 조는 사람. 나는 차를 운전하면 졸리면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자. 운전을 하면서. 그럼 안 되지. 그러는데 안 되는데 그게 사람이 그냥 자버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막 움직이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야. 운전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런 차를 사야 되나 봐. 그치. 사, 빨리. 5,000달러 준대잖아. 지원해 준대잖아. 그래야겠다. 치킨 먹을 일은 없겠다. 제한속도 지켜서 가주니까. 글쎄 말이야. 내가 운전하면 제한속도 넘었지. 당연하지. 벌써 저 앞차. 벌써 도착했지, 우두머리. 저 꽃무늬에 거의 붙어 다니잖아, 이렇게. 저렇게 일반 차처럼 생겼는데 경찰차 있잖아. 쟤네들이 푹 숨어 있잖아. 이 도로를 타고 계속 올라가잖아. 어디를 가는 건지 알아? 어디? 나이아가라. 그래? 우리 오늘 거기 가는 거야? 이거 타고 그냥 가면 나이아가라를 가.
한 8시간이면 가지, 여기서. 어우, 지겹다, 벌써. 그치. 그렇게 장거리 여행 갈 때 좋겠다. 그럴 것 같아, 진짜. 야. 힘들지 않게. 테슬라 사야겠다, 진짜. 사. 지금이 적기야. 그러네. 안 적기야, 그때. 차가 없대잖아. 그리고 테슬라 가격이 올랐대. 앞으로 더 오르나? 지금이 제일 싼 건가, 그나마? 좋은 일이 제일 싸요. 그럴 수 있겠다. 하나 왼쪽으로 가면 안 될 거고. 깜빡이 키면 지가 알아서 가요. 오! 신기해라. 잘 되고 있는 거죠? 오, 진짜 너무 똑똑하다. 아까 내가 핸들을 틀어서 풀린 거예요? 네. 역시 아직도 기계를 믿지 못해. 그렇지. 아직도 나의 의지가 더 강한 거지. 내비게이션을 이기는 그 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핸들도 내가 한번 꺾고 웬만해. 어, 여기 있는 차 딜러샵 한 번씩 다 가보고 싶다. 아, 차 귀찮게 하네. 아, 자율주행이면 핸들 안 잡고도 가야지. 잡으라고 얘기를 해, 얘가? 네. 어디서 얘기해? 얘가 말해. 아, 나 손 잡는 것도 싫어하는데 핸들 잡아야 되겠어? 왜 잡으라고 그러는 거야? 속도가 좀 높아지나? 아니요, 아직 법적으로 핸들을 잡아야 돼요. 아, 근데 자꾸 이 시간 놓고 있는 거야? 아. 뭘 잡고 있는 게 영 익숙치가 않아서요. 나 스틸링 휠 잘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꾸 하래. 나 이렇게 나 재촉하고 구속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이렇게 바다 우두머리 가 아니 우두머리 갈면 지가 알아서 선 이제 앞에 늦게 가면 지가 알아서 추월다 그러면 호호 기가 막혀 진짜. 지금은 완전 제대로 된 고속도로 들어온 거야.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된 거예요. 아, 그럼 그 동안은 안 했어? 그 동안 그냥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오토파일럿과 자율 있으면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은 다른 거야? 뭐 기가 막혀. 아니 얘가 지가 혼자 끼어들어. 어머머머머머머 기가 막히게 좀 봐라. 어머머머머머 이게 자율주행이야? 네. 그럼 오토파일럿은 뭐야? 뭐가 달라? 그 길 앞으로만 가고 내비게이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가고 그 대신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그쵸? 앞에 야 차가 멈추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나? 있으나? 나머지는 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앞에가 느리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자율주행이 시작이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줄게. 오토파일럿은 내가 앞에 가고 안 가고 이거는 하지만 내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길을 찾아가는 건 내가 해야 돼. 아, 근데 이 지금 자율주행은 길이 막히면 지가 안 막히게 차선도 바꾸고 지도를 따라서 지가 가. 아, 그리고 앞에 차가 늦게 가면 몇 프로? 그건 당연히 하고, 그건 당연하고. 그럼 이제 얘 여기서 몇 프로 가야 되거든. 가는 거야? 가, 가잖아, 지가. 어떻게 알아? 얘가 지금 깜빡이 키고 있잖아. 깜빡이도 알아서 키는구나. 어. 그 옆에 차가 오니까 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 없어졌어, 옆에 차. 이제 가야지. 뒤에 흰 차가 따라오고 있었거든. 알아서 가네? 알아서. 대박. 완전 신기해. 아, 좋다, 이런 게. 그니까, 이게 장거리 갈 때 딱 좋겠다. 알아서 해준다는 게. 그니까, 더 빠른 차선으로 이동도 한다. 어, 이거 봐. 또 가는 거 봐. 어머, 앞에 차가 답답했던 거지, 얘가. 그치. 어머, 속도도 줄여주고. 어머. 제가 저울질 가. 앞에 또 애가 차선 바꾼다고 속도 늦추니까 얘도 같이 늦춰주고. 또 속도 늘리고. 똑똑하다잉.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손 놓고 여기서 이렇게 다니는 그게 이 자율주행을 놓고서는 그러고 다니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리고.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자도 되겠다. 어, 그러면. 근데 그러다 사고 나면은 보상 못 받아. 그치. 어, 그 매뉴얼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무조건 사고가 나면은 테슬라한테 잘못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뉴얼이 있잖아. 운전자 매뉴얼. 오, 얘 좀 봐. 오, 또 차선 한번 또 옮겼어. 그러니까. 훌륭한데. 얘가 엄청 성격 급한 사람이 만들었네.
지금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뭘요? 끼어들지 말라고? 끼어들 때마다 우리한테 물어보게 해도 되고. 아, 난 그런 끼어들지 거... 말게 해도 되고. 주도적으로 하길 바래. 나한테 뭐 물어보고 허락받고 제일 싫어. 그걸 원하는 손 잡아도 돼? 아, 그런 거였어? 그냥 끼어들어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 아, 그치. 뽀뽀해도 돼?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면 되잖아. 물어보는 순간 이제 하기 싫어지잖아. 그런 거지. 갑자기 이게 왜 그렇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지. 진짜 그냥. 야, 얘가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네. 그러니까 자기가 갈 자리를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지정해서 화면에서 보여주는구나. 보여주고 뒤에 차가 있으면 기다려. 아. 세상에 기특하여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차를 만들었지? 앞으로 더 이렇게 똑똑한 차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겠지. 진짜 어느 순간에는 자고 있어도 밤에 나를 목적지에 딱 데려다 주는 날도 올겠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이제 대리기사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여기 오겠다. 대리가 너무 비싸져. 한국은 그렇다 치고 여기는 대리비가 진짜 비싸져. 그렇지. 미국은 근데 또 대리도 잘 안 하지. 왜냐면 차 두 대 따라와야 되거든. 택시가. 그러네. 여기 대중교통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차가 두 대 따라와서. 아니, 운전자가 두 명이 따라오는 거지. 차 하나에. 그래. 데려다 주고 이렇게 차 가지고. 어, 저 앞에 차, 저 주유구 열렸어. 닫아주고. 그러게. 내가 얼마 전에 차 정비를 맡겼는데 앞에 헤드라이트 끈 거야. 이게 자동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끈 걸 모르고 밤에 달리는데 옆에 차가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더라고. 아, 왜 저래?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면서 아, 헤드라이트가 꺼졌구나. 밑으로 두 번 내리던 걸 위로 나중에 위로 올리면 취소되는 거예요. 이미 한 거지. 그러니까. 아, 난 또 지금 말하는 줄 알았지. 어, 여기 말이 있는데. 말 밖에 안 나와 있네. 여러분, 미 동북부에서 가장 큰 아울렛 왔어. 여기는 우드머리 프리미엄 아울렛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어요? 시키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뭔가를 들어야 재밌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 재밌지 아니야, 않을까? 아니야, 얘기해줘야 돼. 여기가 어딘지. 그게 여기 되게 사람들 많이 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여기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 뒤쪽으로. 꿀렁꿀렁. 어, 그러니까 제발 이 꿀렁꿀렁 좀 안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아니, 아니 한 일주일 몰아야 돼. 어, 이게 안 된다니까. 언니 나보다 더 못할걸? 어머, 얘. 어머. 나 운전, 나 운전 한 30년 되네야. 어머. 근데 이게 완전히 그거랑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 30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나 99년도에 면허 땄어. 어머. 내 언니보다 먼저 땄을 수도 있어. 그렇진 않아. 그래? 내가 90 어디로 가야 돼? 직진? 97년 됐어.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직진. 방금 스탑사인 있었는데 우리 그냥 지나갔고요. 나 스탑했어 이미. 한번 했어. 어머. 주여. 스탑. 게 아니라 스타 어머. 브레이크를 잠깐 밟았게. 어머나. 어떡하니.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제 들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래는 평상시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아예 주차장 가지도 못해. 저 뒤에다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역시나 빈자리는 없어 보이는구나. 들어오니까 사람 많네. 얘 주차는 마음대로 잘 못해? 그래도 토요일에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거야.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저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이지? 와, 대박이다 사람들. 그거 왜 자꾸 날 쳐다봐? 차 쳐다봤어? 그런가 보네. 너가 아니었을 거야.